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어저께 마이삭 태풍이 정말 강하게 쓸고 지나갔죠. 여러분 태풍 피해 없으신지요? 참 요즘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나 모르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태풍이 오매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거리대에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람 소리도 나고, 네, 창문 소리도 나고 하네요. 폭풍과 뭐 폭염과 그런 여러 가지 더위를 견디고도 우리 이렇게 거리대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예쁘죠? 요거 페리도트는 제가 어제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네, 요거는 이제 원종 방울 복랑금도 여름을 아주 잘 났고요. 신종 방울 복랑도 아주 여름을 잘 났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제가 토분의 우수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요. 토분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면요. 토분이 이렇게 쪼르르 있잖아요. 제가 올해 토분을 처음 써봤거든요. 요것도 토분이에요. 무늬만 그려져 있지 이게 토분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가제발 선인장이 이렇게 토분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요것도 토분입니다. 꽃피는 염자고요. 또 다른 염자, 제가 요거는 한 2, 3년 키운 염자인데요. 요 염자가 원래 이 화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여기 금전수 있던 화분 있잖아요. 요 까만 화분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분도 크고 토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염자가 썩잘 크지 않는 거예요. 싱싱하게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준 이후로 이렇게 예쁘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매화인데, 홍매화도 네, 자구도 많이 달아주면서 요 토분에서 잘 크고 있죠. 잎이 약간 물러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건 있어도 뿌리가 상하거나 뿌리가 뭐 이렇게 물음병이 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어제도 방울복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울복랑이 참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울복랑금이 비싸기도 하고 방울복랑도 싸지만은 않죠. 올해 방울복랑을 이렇게 토분에다 키워봤어요. 네, 요것도 방울복랑이고요. 네, 또 신종 방울복랑도 이게 토분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신종 방울복랑이 이렇게 토분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다른 분에서도 잘 자라고 있죠. 이거 소인재금도 이것도 토분이에요. 무늬만 이렇게 이제 좀 그려져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키우기가 힘든 아이들은 방울복랑이라든지 소인재금 이런 아이들이 좀 키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좀 키우기가 쉽진 않죠. 당인도. 요것도 이제 좀 입마른 현상이 좀 심하고, 당인금이라든지, 방울복랑, 저쪽에 바깥에 소인재금, 뭐 이런 거, 이제 염자도 토분에다 심으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홍매화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요거 꽃피는 염자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오색 마삭줄이 있는 곳, 요 베란다 밑에, 여기다가 거의 여름 내내 비를 맞추고 그랬어도 이게 토분이 워낙 이게 이제 잘 마르고 바람도 잘 통하고 물기도 잘 마르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예쁘게 컸답니다. 예, 이게 꽃피는 그 염자거든요. 염자. 저기서 여름 내내 바깥에서 거리대에 바깥에서 비를 맞고 햇빛도 쏘이고 바람도 쏘이고 이게 토분이라서 굉장히 이게 잘 마르고 통풍이 잘 되고 물기도 잘 마르고 해서 더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것도 가제발 선인장도요. 제가 요거 말고 또 다른 분 있거든요. 그 분보다 요 토분에 심겨진 가제발 선인장이 훨씬 더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건강하고 또 잎도 잘 나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제 가제발 선인장도 이게 수분이 많으면
물음병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토분이 좀 무겁기는 해요. 약간 무겁기는 한데 토분이 황토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연적인 분이라서 그런가 아 굉장히 아이들한테 특히 다육이한테 이 토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방울복랑을 제가 몇 번을 실패를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여름을 아주 잘 났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토분의 중요성을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토분에서 아이들이 모두 모두 건강하고 이쁘게 물음병 없이 이렇게 여름을 잘 났답니다. 뭐 당인 금이고요. 네, 이거는 꽃피는 염자, 가재발 선인장 등 토분이 바람이 잘 통하고 물도 잘 마르고 햇빛도 잘 흡수하고 다육이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토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분 풀분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풀분도 얇아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고 네, 물기도 잘 마르고 이래서 풀분에서도 아이들이 참 잘 자라잖아요. 그런 풀분의 원리에 의해서 이 토분도 아주 완전히 자연스러운 분이잖아요. 황토흙으로 만든 요 분이에요. 다육이한테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우연히 이웃님이 방울복랑을 토분에다 키운 이후로 이렇게 죽은 일이 없다고 가는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제 요 올해는 토분에다 이렇게 키워봤는데요. 너무너무 잘 큽니다. 특히 좀 키우기 어려운 방울복랑, 당인금 아니면 저런 이제 소인재금 신종방울복랑 그런 것들을 여기다 키우면 저런 창 같은 것도 토분에다 키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토분이 가성비도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싸거든요. 요거 제가 중간 사이즈인데 이게 한 5,000원씩 준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지금 다 대품이잖아요. 네, 염자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이것도 방울복랑도 중대품이거든요. 당인금도 대품이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대품이고요. 네, 가격들이 싸요. 이것도 이 화분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7,000원인가 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 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토분을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 토분의 키움으로 인해서 다육이 화분으로 토분 강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름 동안에 잘 키운 방울복랑 당인금 신종 방울복랑 소인재금 이게 다 토분이거든요. 이것도 토분이에요. 이것도 토분이고 네 요거는 덤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리도트 아주 예쁘죠. 네, 요거는 나울, 요거는 마디바, 네, 요거는 방울복랑, 요거는 네, 큐빅 크로스트, 네, 요거는 창들이에요, 창. 창들 많이 보셨죠? 네, 태풍과 폭염을 견디고도 아주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보고, 토분이 얼마나 다육이한테 잘 어울리고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어요. 토분이 토분의 장점 일단은 싸다 가성비 갑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한다 네 통풍이 잘 된다 그리고 물이 잘 마른다 네 그리고 어쨌든 보기에도 그렇게 그닥지 나쁘진 않아요. 보기에도 아름답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한 대여섯 가지 되네요. 네, 요런 토분에다가 여러분도 건강하게 다육이를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도 감상하시고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토분 강추의 강추 오늘도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